자 시작. 가자. 여기를 띠를 이분하게 해야 돼. 길이가 키 포인트. 빨간색. 그래서 again 빨간색 끈 길이를 이분하게 해주고 또 돌아와봐 일로. 가운데 지금 높이는 맞아? 약간 로테이트. 그렇지 않아? 안 보여. 됐어. 네. 오케이. 여기를 좀 트위스트를 해줘서. 트위스트. 어디야? 트위스트 해준 다음에 이거를 그냥 한번 묶고. 그다음 이거를 되게 타이트하게 매줘야 돼. 그래, 노란색을 어떻게 묶었는지 안 나오는데 이 영상에? 노란색 안 묶고 써야지. 그냥 한 거구나. 노란색 그냥 한 번. 노란색 파란색 그냥 한 번씩 아직은.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빨간색은 한번 트위스트 묶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리본을 위에다가. 차이 괜찮아? 숨을 못 쉬게 묶으라는데. 되게 세게 묶게. 그래서 여기서 여기 끝에가 무릎이랑 여기 다리 사이 여기 정도 오게. 배하고서 하면 여기가 올라가더라고. 키가 작은 사람은 리본이 더 커지고 자연히 키가 큰 사람들 리본이 작게 나오죠. 지수는 저건 반등이 나오네. 반등이 있어. 그럼 빨간색 묶었으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색깔, 지금은 파란색인데 다른 색깔을 했으면 그 색깔이 밑에 있는 거를 당겨서 여기 어깨가 타이트하게 된 다음에 아까 이거 한 번 묶은 거를 아까 이렇게 한 번 묶여 있었는데 그거를 더 묶어줘서 위로. 아까 묶여 있던 거 그냥 위로 올린 거예요? 네, 그냥 위로 올려서 여기서 리본. 노란색도 마찬가지로. 근데 이제 여기가 그 노란색이 밑으로 간 데가 너무 옆으로 오지 않게 그 뒤로 당겨가지고 그 여기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해줘서 리본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길이 체크해주고 그다음 이거 세 개 매듭을 모아서 그다음 이거 이제 펴주면 돼요. 펴주고 이렇게 대충 아 이렇게 잘 모아서 파란색 잘 모아서 여기를 잘 동그랗게 만들어주면 돼.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파란색 왜? 위에 오케이 끝? 끝? 앞면에는 빳빳한 걸 넣는다. 앞면에 지금 여기 배가 여기를 빳빳하게 종이를 넣어주고 넣어주면 돼. 끝? 끝. 박수. 괜찮았어요? 1시간 새벽 1시 현재 시간 새벽 1시 가까이지? 어 자자.